기생충이 근데 우리 영화에서는 어떤 영화 많아요? 재벌들 까는 거 많이 나오잖아. 재벌이나 검찰들 막 까는 거 많이 많잖아. 아니면 독립군 영화도 많고, 영화 역사 영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 영화는 영화 다 뭐야? 치 뭐지? 빰빠밤 빰 뭐지? 아이언맨이지 아이언맨. 토르, 영웅들. 미국 영화는 맨날 영웅 영화야. 알죠? 우리랑 상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슈퍼맨 알죠?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 근데 기생충 어때? 우리 개인의 영화를 개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야. 알겠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가 막 이랬잖아. 영웅들 그렇잖아. 전쟁, 어마어마한 전쟁 영화 알죠? 1917, 기생충의 라이벌 1917, 어마어마한 영웅 영화겠지 당연히. 뭐 미국 사람들 다 국뽕에 취하고 다 미국, 이게 미국 국뽕입니다. 알겠죠? 영화에서 이제 어때? 개인을 다루자. 그래서 버린 거야. 알겠죠? 기생충 너무 재밌지. 선생님 좀 설명해 줄까요? 기생충. 자, 미국 애들이 영화 좋아했어. 박사장, 박사장. 박사장인데 얘가 백인이야. 백인 기업가. 아, 스마트해, 똑똑해. 알죠? 부인 있죠. 부인, 박사장 부인. 그지? 백인 부인인데 백치미. 백치, 백인 여성은 백치미 있다고 하잖아요. 백치미의 상징. 알죠? 백치미. 그렇죠? 여기 이제 일부 아줌마 있죠. 아줌마 에이 히스패닉계. 일 도와준 백인지, 일 도와주는 아줌마 히스패닉계. 알죠? 남편이지 남편? 남편? 완전 어때요? 어둠 속에 있죠? 흑인. 흑인. 알죠? 그래서 백인 부잣집이 어때요? 이렇게 기생하고 있지 이제. 취직해 있지. 근데 갑자기 동양인들 나타나. 동양인들 머리 좋잖아. 동양인들 머리 좋아. 송강호, 우두머리. 송강호.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문소 위조하고. 조국 씨도 잘하잖아요, 문소 위조. 이게 들어갔잖아요, 이게. 알죠? 그 딸이 제시카가 연세대학교 졸업 증명서 만들잖아, 연세대학교. 그왜 연세대학교 졸업 증명서겠어요? 봉준호 감독 연세대였거든. 아, 그러니까 연세대야 이게. 쌤이 지금 4번 봤습니다. 스탑. 이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 제시카. 동양인들이 웃기게 어때요? 자기 이름 안 쓰고 외국 이름 쓰는 거야. 동양인들이 제시카. 이름 뭡니까? Oh, my name 현창원. What? 왕깡과? My name 케빈. 케빈. 오 케빈. 알겠어. 동양인들 머리가 되게 좋아. 동양인들이 머리 좋아가지고 일자리를 다 먹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백인들 일자리는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일자리를 동양인이 대가리가 좋아가지고 다 해먹으면서 이 히스패닉계랑 흑인들 일자리가 뺏기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 털어먹잖아 사기쳐가지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제일 나쁜 놈이 누구야? 송강호. 다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싹 쫓겨나버린 거야 이게. 심지어 누구까지 죽여? 박사장도 죽여버리잖아. 알겠죠? 약간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놈들이 좋아한 거야 이거를. 그래? 그럼 송강호가 누구야? 결국 누구야? 봉준호죠. 송강호가 봉준호잖아 결국. 봉준호의 아바타가 송강호란 말이야. 야 봉준호 너 아카데미 죽여라. 당했죠. 기존의 백인 중심의 아카데미를 깨라. 꽉 칼로 찍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준 거야 이거를. 이해되겠죠? 쌤이 혼자 네번 보면서 상상한 거야. 그렇듯하죠. 안 그래? 왜 아카데미가 얘한테 상을 줬을까? 알겠죠? 설득력 있죠? 아카데미가 그동안 문제가 뭐였어요? 백인 중심. 알겠죠? 백인, 남자 중심이었거든. 갑자기 동양 남자가 딱 1등 먹어버린 거야. 와. 이게 송강호가 박사장 죽였다. 알겠죠? 알겠죠? 맞아 떨어지죠, 이게? 죄송합니다. 나 혼자 흥분했네.